저한테 막 입도 삐뚤어가지고, 아이 자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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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야 창피하게 시키야.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은 표정을 바로 내면 아, 되냐?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암컷 밝히는 건 똑같네. 해주는데 저거? 어 그러네. 해주는데 또? 어이 새끼 금방 하고 또 한다고. 아니야 이거 그냥 자주는 안 썼어. 안 썼어? 안 쓰고 빼야 한다. 이게 헛물 막히는 게 아니고. 이게 헛물 캐는 거구나. 딱 서야 되는 거. 저러다 보면 또 쓰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영상 찍을 때 여기서 찍잖아요. 이 원이 작거든 저렇게. 여기서 원래 고무를 띄면 안 돼요. 이거 띄고 제가 영상 찍고도 다음 날에 전화해 드릴게요. 그 영상 찍고 제가 안 탔는데 영상 찍을 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까 그놈 지금 아까 그놈? 그거는 얘보다 지금 더 저러요. 아 그래? 제가 오늘 오전에 봤어요. 아 오늘 봤어. 네.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얘는 많이 줘야 돼. 브라이징이야 브라이징. 브라이징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만약에 계속 괜찮으면 그거 거세해서 가시라. 너는 언제 시집 가냐? 이 새끼 참 재밌는 놈인데. 나는 팔려 갔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네. 얘가 아까 걔야? 얘가 이제 불알 달린 건데. 아 깍두기. 네. 500kg면 적은 말 아닌데? 이게 뭐야? 브라질인들은 웬만하면 아 키를 재요. 저기를 재는구나. 어, 큰 말이야. 160 나와. 오. 작은 말 아니야. 500 한 20kg. 아. 요즘에 말 보면은 발톱부터 보게 돼. 하도 내가 루시한테 질려가지고. 어 얘는 너무 넓지도 않고 좋네. 네, 발 진짜가 이쁘죠. 저희가 브라질쟁이만 다 거의 시국하는데 거의 확률이 거의 90% 이상 돼. 바로 수고자로 갈 때. 순해지는 게? 네. 아니 싸나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순해지면 해요. 그러겠지 그. 얘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남자네. 진짜 남자네. 얘가 한번 완전히 다시 태어나죠. 4시도 되는 거지. 그렇지, 4시가 되는 거지. 이게 힘들고 사는 거지. 이게 고생을 한번 하고. 제주도에 그 어디 승마장에 가봤더니 몽골 애들이 완전 생 야생을 한 시간 만에 안장을 얹어. 몽골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말을 거칠게 다룬다고들 하는데, 아이고 빨리 순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 이게 시간과의 싸움. 오 얘 얼굴 봐, 얼굴 잘생겼다. 얘 예, 콧소리 내는 거 보니까 아직 야성이 좀 살아있는데? 그럼요, 바로 태어난 거니까. 저희 집에서 한 달만 있으면 턱밖에 회복했나요? 근데 얘가 아직 저 다리에 데미지가 있던 거랑 저희는 원래 오자마자 바로 브라를 까거든요? 안 깐데 데미지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이제 저희도 이제 잡아뜨려 놓고 하니까 다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리 다 닿고 깔라고. 그래도 완전 전력 질주 하고 나온 지가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 일주일도 안 됐다고 하지? 완전 생말이구나. 네, 근데 전력 질주하고 나오면은 원래 푹 쉬어야 돼요. 한 달 정도. 한 달 놀려야 돼, 무조건. 나이가 어려서 금방 낫긴 낫는데. 생말 우리는 일단 올라가는 이거 자체도 무서워서. 그래서 굉장히 순한데 막 기술을 탈 때 보면 난리를 치던데. 오, 키 엄청 크다 얘는. 50kg도 안 되는 사람이 타다가 맨날 이제 처음 무거운 사람 타는 거예요. 그렇지, 기수들이 50kg 미만이니까. 응? 그래도 특별히 뭐 생말 치고는 난리 안 치는데? 예민한 것들은 올라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원래 기수들이 한 방에 올라타지 이렇게 저희처럼 한쪽에 무게중심 싣고 올라타지 않거든. 지금 그럼 데리고 나서 처음 타보는 거네? 네. 얘는 순치 금방 될 것 같은데? 발뚝 봐, 발뚝 이쁘잖아. 나는 발뚝밖에 안 보여. 반대로 한번 더 해봐, 반대로. 운반동도 탄력도 달라요. 야, 뒤에 근육 봐. 얘 완전 근육이 살아있네. 쉬어야 되는데 브랄, 네. 어차피 쉬는 동안에 브랄 까면은 네. 좀 시험만 치곤 되긴 되는데 뭐 근데 이런 놈들이 또 흙바닥, 흙마당에 흙 많이 깔려있는 데서 뛰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딱딱해서 웬만한 애들 진짜 짱짱하지 않으면 가져가. 오늘 밖에 나가서 뭐 뛰어다녀야 되니까. 네. 뒷발이 정확하게 들어가 주잖아요 얘는. 홍사장 타봐. 떨어지면 내가 집에다가 전화해 줄게. 이 안장이 좀 불편하시겠네. 아니야. 조심히 잘 타셔야 돼. 어떤 거든지 잘 타. 볼이 있던 거 제가 자른 거라. 아, 잘 탄다 걔들아. 못 탄다고 해? 많이 높아. 오, 그걸 한 방에 올라가려고? 오, 이제. 아니, 저, 멋이 이순신 장군 같아? 얘 정도는 600kg까지 나가요. 이 말, 오. 이거 최고의 체격이면. 이런 마방비도 더 달라가겠는데? 원래 엄브로드는 10만원씩 더 받았잖아. 아, 그러긴. 일단 천천히 돌아봐. 자, 여기 전사장 있고 내가 저쪽에서 혹시 튈지 모르니까 나는 저쪽에 가 있을게.
와, 발걸음 봐봐. 첨벙, 첨벙, 첨벙. 이 정도면 벙벙 더 떠야 맞는데, 덜 뜨는 거야. 발이 정확하게 들어가 주니까 덜 뜨지. 얘는 후구가 정확하게 들어가 주구만. 얘가 둔해서 경기를 못 뛰었구나. 네, 뭐 이런 성격이면 경주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꼴 뒤집어 있어.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형 사장.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디가? 그 가다가 또 쏠라고. 씨. 여기 막아줄게. 죽어라고 뛰어봐. 막아줄게. 오, 장군감인걸? 아니요, 덩어리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얘는. 한 10번? 10번 안 떨어도 될 것 같아? 아, 눈 보니까 잘 놀리지도 않을 것 같아. 차 이렇게 쌩쌩 가도 안 놀래. 눈을 보니까 별로 놀래는 스타일도 아니야. 네. 지금 보니까 아주 외생하시기 좋을 것 같아. 선도 마루도 잘 가고 안도 막이 잘 쳐봐야지. 우리 꼬딱대 그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또 우리가 타면 괜찮아. 형님이 아직 오랜만에 타서 그러실 거야. 붓들 놔줘도 그랬는데. 선도도 잘 쓰고 영서도 질 좋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야, 저 등치 봐봐라. 우람하다, 우람해. 일부러 턱을 만들어 놨어요. 아, 키 작은 애들은 본능적으로 올라가서 해요. 오, 청해만데? 너 오늘 좋은 일을 겪었다. 신방 차려준 된다야. 알았어, 엄마, 얼른 와. 야, 이거 워킹 머신 제대로 만들어진 거네. 어, 왔다. 암놈이 있는 방에 쑥놈이 먼저, 쑥놈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쑥놈이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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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오, 오, 바로. 발전이 제대로 났네. 적기다, 적기. 벌써 끝냈어? 아니, 아니 안 됐어. 아니 그냥 뽕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그래? 근데 얘네들은 늦자마자 바로 막 정액이 계속 나와요. 소리 들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놔둬야 돼. 한 몇 시간 놔두면 계속 해요. 계속. 오, 제발 신났어. 오, 제발. 좋았텐다. 어, 나 오늘 장가 가네 하는데. 손쳐. 발정이 안 오는 애들은 접근도 못하게. 아, 암놈이? 네. 오지도 못하게. 이야, 한 방에 올라가네. 어? 어. 방구 소리 나는데? 어, 꼴이 쳐진다. 들어갔다. 꼬리 들어주잖아. 했는 것 같은데? 딱 내려오는 폼이? 힘없이 내려오면 한 거야, 이 녀석. 아니, 물이 쫙 나오는데? 지금 나왔어. 끝난 게? 끝났어. 차분해져 버렸잖아, 얘가. 어? 아니, 물이. 아니, 지금 꼬추에서 계속 나왔어, 순놈이놈, 프레시안. 기도가 이렇게 딱 벌어져요. 했으면 안 했으면 기도가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는데 하고 나오면 기도가 이렇게 나팔처럼 물이 퍽 켜고 쏟아져. 아까 나왔다니까. 응? 아까 푹 나왔어. 나왔어? 어. 어, 개운해라 그러는데 저놈. 이게 청해만 쟤네들 백마가 되는 암놈인데
프레시안이랑 하면 좋은 거 나와요. 완전 까만 게 나오면 된다. 완전 하얀 게 나오고. 지금 더러브드하고 프레시안하고 한 거네? 네. 하얀 프레시안이 나올 수가 있고. 네, 이제 얼룩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새까만 게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잡종이 돼버리는구만. 반종들이 말이 좋아요. 튼튼해. 이제. 서로 장점만 가지고 되게 태어난다며? 이야, 네. 얘들 또 참. 순종이 약해고 원래. 사람도 원래 유전적으로. 나 그 난리를 치더니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조용해져 버리네. 그러네, 얘도 안정을 찾는. 얘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막 저희가 막 쑤셔주고 막 그래서 잘 못 찾아서. 이놈이. 네, 뭐 많이 했다 그러더니 안 해봤더라고요. 저희 목장만큼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 시설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몇 번 찾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고수가 됐죠. 거의 한 큐에 다 들어. 다른 놈 활라마도 그냥 한 큐에 넣어요. 네. 이제 이거 완전히 카사노가 됐구만. 선수가 됐어. 또 하고 싶어서 또. 야. 이것도 저희가 판매했던 말이야. 종료시켜달라고. 이 겸이하고는 임신 상태에서도 말을 타도 된다며? 타주는 게 더 좋아요. 계속 몰다가 만약에 막 간만에 한 번씩 나오면 그러면 사선 확률이 있고 오히려 계속 꾸준히 해주던 말은 새끼 잘 나요. 오히려? 네. 그러면 태양이 같은 애 한번 겸이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산다리만 좀 봐주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때리겠다 이놈아. 그리고 실제로 분만하는 달에만 좀 씌워주면 되겠네 그럼? 아니 분만하기 전날까지도 쪄도 상관없어요. 그래? 네, 지가 새끼는 또 딱 새벽에 나요. 절대 걔가 컨트롤 가능해요. 새끼 나는 시간 보통 다 새벽에 나요. 신나서 홍 사장하고 똑같은데 아주 신나는데? 이때 뭐 입도 삐뚤어가지고 아이 자식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야 창피하게 시키야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은 표정을 바로 내면 아, 되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암컷 밝히는 건 똑같네 재밌다 야, 한 번으로 끝내냐 진심이 있지 나머지는 돈 내고 보내잖아 애무해주는데 또 암말이 얘네도 이 순놈도 암놈에 따라 반응이 또 다 다르대. 아 그래? 나이 먹고 좀 몸에 좀 들이붓는 애들은 또 별로 안 하고. 다리는구나. 외모도 얘 봐요. 아. 네. 야 하얀 다리더라고요. 빼주는데 저거. 어 그러네. 빼주는데 또. 어 이 새끼 금방 하고 또 한다고. 아니야 이거 그냥 자주는 안 썼어. 안 썼어. 안 쓰고 그냥. 이게 헛물 막히는 게 아니고 이게 헛물 캐는 거구나 딱 서야 되는 거 저러다 보면 또 쓰고 그래요 현대로 가야지 지가 뭐 오뎅댕구와 꼬치 오뎅 오뎅대 짠만 금방 얘도 뛰어나는데 이게 얘가 그러는데 아우 얘 마음대로 안 되지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가 앞말이 저 살살 와서 꼬셨는데 저 앞말 막 뭘 질질 흘리네 막 아주 그냥 몸이 달았죠. 암말은 지금 발전이 제대로 난 상태잖아.